오늘도 정말 징글징글하지만은 미워할 수 없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들과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는데, 3일 연휴 이후에 개장한 미국 증시. 보시다시피 피똥을 싸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3% 이상 하락 중. 미국 증시에서 3% 하락이면은 떡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미국 증시 따라서 흐르고 있습니다. 57,785달러, 이더리움은 2,444달러. 좀 쉬게 내버려 두질 않네. 상황 이럼에도 저는 꿋꿋하게 오늘 정보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직도 긍정적인 정보를 전하고 있냐라면서 희망회로 돌린다며 아직 조롱까지는 아니지만은 비웃음을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 비웃지 말자 식들아, 내 맘이야. 이러다가 상승하면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질 거면서.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했었죠. 그때 당시 극우파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면서 매체에서 비난을 쏟아냈었으나 하베이 밀레이, 아르헨티나 역사상 30년 만에 드디어 식료품값 인플레이션 없는 한 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지금 한마디로 잡고 있다라는 소리죠. 나라가 서서히 치료되어 가고 있다. 하베이 밀레이가 참고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처음으로 한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영상에서 공유를 했었는데, 나라 세금 갉아먹는 정부 부처들, 한국으로 치자면 여가부 같은 곳들의 예산을 전부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확 줄여버렸더니 인플레이션이 잡히더라. 미국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정부 지출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으로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가능성을 63%로 점치고 있었고, 0.5포인트 인하는 37%. 근데 이거 지금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노동시장 관련된 리포트 나오게 되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금리 인하 자체는 확실시 되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소식 넘어갑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 이런 상황에 대해서 K33 리서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시작을 앞두고 9월달 개판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9월달이야말로 역사적으로 현물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최적의 매수 찬스였었다라는 것인데요. 대부분 4분기부터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미국 증시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 3분기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몇 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까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감정적으로는 조정이 잘안 되는 상황. 이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꾸준히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면서 16,500개가 추가적으로 흘러나갔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9월 약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비트파이낸스의 고해들 역시 9월달에는 장세가 좋지 않다라고 악평이 자자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를 무시한 채로 강세에 베팅을 하고 있다. 즉, 롱 포지션을 밀어 넣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8월 28일부터 롱 포지션에 3,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넣으면서 총 64,350개의 비트코인을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이는 바로 올해 9월에 비트코인이 약세의 경향을 깨고 상승할 것에 베팅을 걸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6만 279달러 회복 시에 일단 3억 2천만 달러 숏 포지션 뚝배기를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해당 뚝배기를 날리는데 어제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해당 가격 구간대 위에 뭐가 있습니까? CME 갭이 열려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61,600달러 그리고 61,900달러 사이에 CME 갭이 열려 있다. 참고로 저번 주에 열렸었던 갭은 오늘 하락으로 깔끔하게 메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고 올라가면서 이번 주 위로 상승하는 모습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금 S&P 500과 강제적인 한마음이 돼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데요. 야, 디커플링 됐었다가 다시 커플링 됐습니다. 정말 지겨운 인연이다.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는 8월 월봉이 마감됐는데,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월봉 자체는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높은 저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56,100달러를 깨지 않고 내려가게 된다면 더 높은 저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해당 가격 구간대까지는 하락하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 우주 AI 분석가는 오늘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지지 구간을 때렸는데 지금부터 더 떡락할 것이냐 아니면은 반등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이야기를 한 가운데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숏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보면은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으며 하락하면서 볼륨 역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 역시 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상황을 점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힘 좀 내지라.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이전 저점 갱신하고 다시 올라왔을 때 범위 내로 올라왔을 때 그 자리부터 롱을 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참고로 이 자리 비트코인 이 자리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롱 포지션 10억 달러 상당이 청산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 청산시키고 반등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분석가 레몬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분할로다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비트코인 마지막 분석 같은 경우는 대박 희망회로 분석인데요. 다름 아닌 블런츠 분석가. 트위터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블런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쏴가지고 전구 뚫고 쭉 올려가지고 곰들을 그러니까 하락을 주도하는 세력들을 가루를 내버릴 것이다. 쇼쟁이들을 박살을 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당 분석을 참고로 8월 28일 내보낸 분석인데 지금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예측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정말 비트코인 과감한 상승 한번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제가 숏을 치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갈 텐데 숏 한번 쳐볼까요? 다음으로 해서는 이더리움도 살짝쿵 부활의 기미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 홀더들 숫자가 1억 2700만 명으로서 지난 3개월 동안 3.3% 증가 했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떨어졌지만 홀더들은 늘었다. 그 동시에 한 고래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무려 4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런가 하면 크립토권투에서도 이더리움 매수세 증가 시사 및 매도 압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즉 조만간에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크립토 배트맨 유치한 아이디이긴 하지만은 유명 분석가인 그는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상에서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흐르기만 하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었는데 조만간에 좀 더 떨어지게 된다면 드디어 바닥을 찍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강세를 보일 수만 있다라면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 및 알트코인 시장에 활기가 돌 수 있을 것인데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한편 단기적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약간 좋은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었던 팬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주요 지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 다음으로는 ENS 기대를 요즘에 많이 받았었던 코인인데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가 무너지면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 따라가게 되겠죠. 비트코인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알트코인들도 그나마 하락세가 약화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힘을 끌어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에이다 홀더분들께서는 그닥 좋아하지 않으실만한 기사입니다. 찰스 호스킨슨 에이다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구식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어왔었는데요. 근데 그가 비트코인을 까면 깔수록 에이다가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들이 그리고 패턴이 계속해서 목격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2년도 10월 코인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너무 느리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아닌 칼다노나 이더리움 같은 더 빠른 블록체인에서 래핑된 자산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제 앞가림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때 당시 에이다의 사토시 차트값은 2188 사토시였었으나 2년 후에는 이것이 562 사토시까지 떡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비트코인을 퇴물 축구스타에 비유를 하는가 하면은 비트코인을 종교로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종교에 현혹된 사람으로 발언 및 비판을 했었고 올해 5월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산업은 더 이상 비트코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에이다 가격만 꼬꾸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사토시 차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지를 깨고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론은 무엇이냐? 주댕이가 방종이다. 주댕이가 방종이야.
예전에는 그 입을 가지고 먹방을 많이 해가지고 비판을 받았었던 찰스 호스킨슨. 입으로 계속해서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더라. 마지막으로는 권도영이가 들고 있던 비트코인 1075개가 전량 이체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권도영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측근이나 가족이 비트를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한국으로 송환이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혈투를 벌이고 있는 권도영이 해당 비트코인을 또지 군자금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듭니다. 오늘 미국 증시 떡락한 것에 비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 계속해서 5기로라도 9월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야, 토마토 채널도 힘들다. 좀 도와주자.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및 광고 클릭 부탁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